레슨 6번입니다. 리듬과 피리를 섞어서 쳐볼게요. 바로 10번을 보여드릴게요. 1번. 메트로놈을 틀고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9 and 10 and 11 and 12 and 13 and 14 and 15 and 16 and 17 and 18 and 19 and 20 and 21 and 22 and 23. 네, 지금 저는 두 번만 반복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십시오. 자, 이번요. 뒤에 피리만 보면요. 앞에서 한 거죠. 메트로놈 틀고 가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9 and 10 and 4 and 5 and 6 and 7 and 4 and 5 and 6 and 4 and 5 and 6 and 7 and 3. 자, 여기서 크래쉬를 칠 때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돌아서 왔죠. 그런데 오른쪽에 크래쉬가 한 장 더 있을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이 플로탑 라거나 또는 네, 여기일 경우에는 이 오른쪽 크래쉬가 더 가깝죠. 끝나는 거에 따라서 오른쪽을 치시면 돼요. 미라든지 스네어 같은 경우는 왼쪽을 기본대로 기존대로 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